쇼핑몰 플래너 2급 실기시험 8회의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쇼핑몰 디자인 능력평가인데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배너를 제작한 후에 등록하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배너를 만드는 문제니까 포토샵을 이용하셔야 되겠죠. 세로 만들기 이용하셔서 가로에 145에 세로에 35로 입력하시고요. 나머지 해상도나 색상 모두 배경 내용을 확인합니다. 확인 눌러 주시고요. 이미지가 좀 작으니까 저는 크게 보겠습니다. 배경 이미지 먼저 넣어 주세요. 파일에 열기 하셔서 모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져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져오시고요. 이미지 여기서 제가 적용해 볼게요. 이렇게 클릭 드래그로. 그러면 비슷하게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지는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리고 텍스트 입력. 추천 아이템이라는 텍스트를 입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속성을 넣어 볼게요. 굴림체 13포인트에 없음에 색상은 오렌지색.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추천 아이템 쓰겠습니다. 위치를 이렇게 넣어 주시고, 굵게가 나와 있네요. 굵게는 속성 창에서 여기서 굵게 눌러 주시면 됩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이번에는 베이직 체크 루즈 핏 쓰시고요. 얘는 속성을 미리 지정 안 했네요. 다시 지정하죠. 11포인트에 없음에 색상은 CCC 회색. 다음에 굵지 않게 선택해 주시고요. 제가 색상을 잘못 선택했죠. 333333. 선택해 주시고, 저장을 웹용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눌러 주시고, 저장 이름은 배너 쓰시고요. 이 배너는 어디서 가서 등록하시냐면, 오셔서 쇼핑몰 구축에서 쇼핑몰 디자인 설정 시즌2에서 로고 및 배너의 복사 방지 설정 들어오시고요. 배너 이미지 찾아보기 이용하셔서 배너, 열기 눌러 주시고요. 연결 URL은 탑에 베이직 체크 루즈 핏 NB로 하래요. 마이샵에 가셔서 일단 탑으로 가겠습니다. 탑에 가셔서 베이직 체크 루즈 핏 NB를 체크합니다. 상단에 주소창 우리가 활성화 시켜놨죠. 그래서 주소창에 페이지마다 주소가 나타납니다. 얘를 모두 선택하시는데, 갖고 오시는데, 여기에서 연결 URL에 붙여 넣으세요. 중요한 게, 맨 앞에 HTTP가 붙어 있어요. 얘를 삭제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하나 이미 있죠. 그러니까 두번 들어가게 되면 연결 안 돼요. 그리고, 언더바 블랭크가 아니라, 언더바 셀프로 만들어서, 등록하기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마이샵 들어가셔서 이러한 이미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클릭했을 때 해당되는 페이지로 이동하는지 확인합니다.